자, 형님들 반갑습니다. 퐁TV의 하창공입니다. 오늘 아침 새벽에 클라우트 젠틀맨컵이죠. 2등했습니다. 깔끔하게 상위권에 볼러 라바, 볼러 6명, 라바 2명, 삼총사 1명, 그리고 유일하게 호그 로켓 덱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요 덱으로 깔끔하게 만장 2등 먹었습니다. 그렇죠? 2등 먹어서 오늘 오랜만에 조금 그 클라스 있는 만장 상자 까기 한번 보여드리게 됐습니다, 형님들. 그렇죠? 알겠습니다. 오늘은 제 스타일대로 깔 거예요. 그 뭐 악플 신경 안 쓰고 제 스타일대로 까겠습니다. 자, 형님들 가 보겠습니다. 5만원에서 7만원 만장. 6만원 좋습니다. 6만원 좋습니다. 자, 내전 탑 418, 씹하게, 그렇죠? 넘어가겠습니다. 미니언. 요 중간에 말씀드려야 될 거는, 오늘은 호그라이더, 얼법, 프린세스, 요거를 한번 노려봅시다. 호그라이더가 이제 곧 10렙입니다. 그렇죠? 부금 깔끔하죠? 자, 파스. 좋습니다. 이제 그 일반도 레벨 1업만 하면은 이제 만렙입니다. 저 만렙 되면은 이제 세계 랭킹 들어갑니다. 근데 그렇죠? 폭탄병 459장 궁금합니다. 창고블린 박격포. 지금까지 분위기 너무 좋습니다. 감전 한 그 천장 떠주면은 기분이 너무 좋겠는데. 감전 한 천장 떠주면 기분이 너무 좋겠는데. 아, 오두막. 오두, 근데 앞에 희귀가 뜨는, 앞에 안 쓰는 카드가 떴기 때문에 상당히 개이득이죠. 머스킷병 안 씁니다. 저는 머스킷병 좋기는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안 써요. 패스하겠습니다. 근데 머스킷병도 지금 보니까 10렙이네. 머스킷병도 10렙 찍었네. 돈만 있으면 깔끔합니다. 115장 희귀 115장. 자, 해골무덤. 자, 해골 깔끔하게 해골무덤으로 해골파티 깔끔하게 시작합니다. 그렇죠? 삼총사 121장. 근데 뭐 여기서 보시면은 희귀가 시작부터 100몇 장 나오죠. 그렇죠? 혹은 나중에 뒤에 나오면 개이득이야. 자이언트 안씁니다. 발키리 호그라이더가 떠야 되는데 뒤에 한 호그라이더 한 300장 뜨면은 기분 개째지겠죠? 또 그 이제 나온다. 이제 거병이 나오기 시작했어. 이제 그 아까 400몇 장 나오다 900장씩 나오죠? 봐봐, 900장. 이제 거병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바바리안 오두마 130장 깔끔합니다. 이러다가 호구 안 뜨면 진짜 그 문제 있는 거예요. 호구 안 뜨면 표정 확 굳어집니다. 문제 있어요. 인페르노. 자, 약간 불길하죠, 그죠? 슬슬 불길합니다. 스파키아 외치지 마라. 안 쓰는 거 초반에 나오면 재물이죠. 안 쓰는 거 쓰는 게 초반에 나오면 오히려 손해예요. 오히려 나중에 나와서 몇백 장 먹는 게 나아. 자, 파이어볼. 아직도 호우가 안 나왔습니다. 기대됩니다. 근데 그 만장이면은 전설이 몇 장이지? 다섯 장인가? 얼법 네다섯 장 뜯으면 나 바로 4렙인데 이제. 안 쓴다. 고블린톱 나왔습니다. 이제 영웅이 슬슬 뜨기 시작하죠. 그렇죠? 가드 뜨면 개이득인데. 영웅 중에서는 오히려 유일하게 쓰는 게 가드밖에 없어요. 가드 뜨면 개이득이야. 용광로. 아, 이제 이제 슬슬 호구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이제 호그라이더 나오면 거의 한 200장 뜨거든요. 이제부터 희귀 나오면 한 200장 뜹니다. 그렇게 되면 호구 바로 레벨 10 됩니다. 10. 자, 반사경.
아, 반사경 100장 돌파했습니다. 그렇죠? 아, 반사경 앞에 나와서 고맙습니다. 로켓 10렙 찍었습니다. 로켓 이제 드디어 10렙 찍었어. 야, 형님들 로켓 10렙 찍었어요, 이제. 이제 희기도 이제 10렙 돌파했죠, 그렇죠? 제가 또 로켓의 로켓단의 대장 아닙니까? 로켓 좋습니다. 많이 쓰세요. 아, 배드 씨. 수확 한 개. 아, 근데 배드는 조금 업그레이드 될 필요가 있는데. 아기용, 아기용. 그렇죠? 독 16개. 아, 근데 잠시만 불안불안하다. 호그라이더가 안 떴는데. 아, 불안불안한데. 독은 뭐 7렙 찍었지. 7렙 찍었죠. 독 7렙 부럽습니까? 하, 1300장. 와, 씨. 가도 이거 만렙 찍겠는데, 이거? 아, 기사. 야, 기사 이거 만렙각 아니냐? 아, 이제 슬슬, 야, 이제 슬슬 재물이 아니다, 이거. 이제 슬슬 망사 스타킹 냄새 난다. 아니, 이제 슬슬 망사 냄새 나는데? 아, 큰일이다, 이거. 후그라이드 떠야 된다. 이제 호그라이더 10렙 찍었습니다. 야, 호그라이더 10렙 찍었다. 자, 이제 뭐 떼야 되냐면, 자, 가봅시다. 이제 마음이 후련합니다, 이제. 프린스 신고 두자. 알콩합니다. 이제 호그라이더 10렙 찍었어요. 제가 형님들 무과금의, 아, 소과금의 희망 아닙니까? 형님들, 한 지금은 20만원 언저리급으로 지금 과금을 해가지고, 지금 일반 레벨 12, 희귀 10, 영웅 7, 전설 3, 소과금의 희망, 하찬봉이었습니다. 그렇죠? 석궁, 야, 석궁 234장. 죽인다 진짜. 아이, 상자 그 다 같이 잘 떼야지. 와, 감전 떴으면 대박인데 씨. 아, 감전 떴으면 개 대박인데 이거 씨. 고블린 표정 보소. 개알밉네 진짜. 아, 정재수 아깝다. 지금 호구 떴으면은 씨 개대박인데. 아, 그래도 배부른 소리 하면 안 되죠, 그렇죠? 만족합니다. 하, 아, 이걸 뚜비가 먹었어야 되는데. 아, 이걸 뚜비가 먹었어야 되는데 아쉽다. 뚜비야, 아, 아쉽다 이거. 아, 주고 싶다. 아, 벌룬 주고 싶다 씨. 아, 벌룬 36장. 아, 아쉽으라. 아, 씨.
하여튼 필요 없는 거는 졸라주고 필요한 사람한테는 안 준다니까. 진짜 마사카다 마사카. 야, 자해골 사사장. 그렇죠? 사사장. 야, 가드 나오자. 가드 나오자. 가드. 야, 가드 한번 나오자. 가드 한번. 야, 스파키 안 된다 진짜. 스파키 나옵나 이제. 사레비야 하지마. 야, 스파키 나오면 이제 내 사렙 전설 사렙 찍는다고 하지마. 나무꾼 2장. 야, 나무꾼 2장 나왔습니다. 어, 나무꾼 괜찮지? 개이득이지. 전설 3장 더 남았어요. 푸셉! 야, 제발 형님들 마지막 장은 얼버 밤 뜨자. 얼버 형님들 고품격 상자가격 어떻습니까? 호그, 로켓, 푸세, 얼봇, 마무꾼 다 나쁘는데요? 드디어 창봉 인생의 토너먼트 상자가격 이런 대성공하는 날. 오늘 격하게 응원해주신 머시 중원대 형님, 그리고 뚜비, 윤빈 사랑 형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형님들 격한 응원 덕분에 깔끔하게 좋은 상자, 좋은 카드 너무 많이 먹었습니다. 역대급이었죠, 그렇죠? 역대급 카드 까기, 생방송으로 지켜봐주신 형님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유튜브 봐주신 형님들도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깔끔합니다, 형님들. 그렇죠? 오늘 만장상자 가기는 이걸로 행복하게 해피엔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퐁TV의 하창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